100원 벌었다. 상점 강화 엘리트 상점 아니면 엘리트 강화 요쪽 상점 강화 엘리트 강화구나. 상점 가구나. 저거 무감각 패치되고 나서는 안 해보긴 했네요. 수비도 민첩 없으면은 아이언클래드가 훨씬 높잖아요. 디펙터가 제일 높지 않나? 흘려보내기 8, 1드로우. 프리탐 공중제비 5. 디펙터 도약 9. 유령 갑옷이 11인가? 자동방패 11. 꼬챙이다. 제널님 안녕히 주무세요. 뭐 도약이 그래도 방어도는 더 높잖아요. 흘려보내기 드로우가 더 탐나기는 하지만. 고개 마름쇠 비타. 아, 왜 상섬이야, 진짜.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하면 안 되지. 첨탑 경제 관리 누가 하냐. 대기업 횡포. 무력화 강화해야 되나, 그러면? 엘리트를 먼저 가볼까? 엘리트 먼저 가보자. 궤도가 좋긴 하죠. 아니, 구독갱신. 아, 나 단문살이었구나. 안 나왔지만. 왼쪽에 두 대만. 두뇌 풀가동. 팽이 교살, 단검분살, 유독가스 교살. 지금은 교살인 것 같은데. 교살 고개 이것저것. 아싸. 죽어라 타격 파타. 그러면 물음표를 갈까? 아이고, 1 데미지 손해봤네. 아닌가? 1 데미지가 아닌가? 더 많이 손해본 것 같은데.
아, 내 고생이. 아이, 고생이 저기 빠지면 안 되는데. 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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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아이씨. 꺼져. 고생이 없어도 돼. 연막탄, 교살 악몽 건무. 교살 건무. 아이. 고개까지 강화하면 되겠다. 아, 잠깐만. 아이, 보스 왜 저거야, 잠깐만. 아, 얘들아, 나좀 때려봐봐. 아, 더 때려봐봐. 펜타그래프랑 저거랑 같이 나오면 좀 그런데. 예비, 괜전. 둘다 좋은데, 괜전이 언커먼이니까, 괜전 잡아가는 게 낫겠죠? 실수했네. 약화만 있었어도 이거 막는 건데. 아까 배수 완막할 것도 아니고. 길 나오려나? 교살 몇번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 나이스! 핸드 좋고.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나? 교살 말고 노들이잖아. 근데 이 똥개가 원래 딜이 없어요. 돌리자 이거. 몇대 맞더라도 딜 챙겨야겠다. 이게 타격 수비가 많아서 그래. 왜 얘만 타격 수비가 엄청나게 많지? 강폭 서분 작도. 아예 교살에 의존할 것 같으면은. 아, 죽어라 타격 놈들. 꼴 좋다. 와, 좋은데? 개 좋은데? 이 정도면은. 저기 가가지고 나한장더 지울 수 있던가? 요러고 요 길로 갈까? 하나 더 지우고 이거 무력화 강화하고 엘리트 잡고 저기는 아마 가도 별거 없을 거고 강화하고 일단 여기 가서 지우고 무력화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 하필 야구공이야. 이거, 아, 야구공 아니구나. 잘못 봤네. 왜 제가 야구공으로 보였지?
내장의 책. 폭맛이 음아음아했죠. 폭주탄. 폭주탄풀 폭주총매 좋죠. 예비까지 하나 더 나오네. 다지고 다지고. 교살 대간다. 아하하하하. 갑분낫.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상점에서 반사신경 하나 나오면 끝난다. 꺼져. 반사신경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안 나왔다. 제비라도 넣을까? 일단 다음 불에서 바로 무력화 강화할 거고. 아, 이거 반사신경 안 나오면은 안 도는데. 코스트 늘릴 것도 필요하고. 아, 집중 있나? 그러네. 코스트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개 강화해야겠다. 고개 집중 무력화 뭘 강화해야 되지? 대단원. 제비 어차피 애들 좀 때리면 뱉을 거예요. 아니 지금 집중 쓸 정도로 코스트가 많이 부족하진 않은데 드로우가 더 부족할걸요? 하긴 어차피 둘다 강화해야 돼. 어차피 아 팽이가 있네요. 그러면 오히려 고개가 나은 거 아닌가. 라클래식님 어서오세요. 팽이니까 고개가 나은 거 아닌가. 아이, 아, 아니. 아이, 똥개. 에, 똥 캐릭터 진짜. 애초에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나 추할란다. 차라리 추하고 말지. 아 근데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근데. 하이 개똥개 진짜. 아니 캐릭터도 똥개고 에이 그냥 다 똥이야. 어? 아 어지러움 들어온다. 어지럽다. 이씨 넌 왜 또 나와. 뒤져. 포션 포션. 아 진짜 싫어. 네 갖고 와 교살. 나 죽는다. 아이 개 똥개 진짜.
아이언크 아니 사일런트 캐삭손 잔상 잔상 가분한 닷 부적 잔상수 갓겜이었네. 아예 무료코 빠졌네. 나이스 집중. 오케이. 이러면 집중 빨리 나온 게 아무 의미가 없긴 한데. 아 됐어.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마. 갓 캐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일런트님 몰라 뵙고 이럴 거면 아까 저거 살 걸 그랬다. 공중제비 살걸. 어쨌든 상점 가서 핸드 불리는 거 하나 더 찾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교살 딜이라서 그렇게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네요. 뒤졌나? 잔상도 강화해야 되고 고기 하나 더 넣을까? 사실 전문성이 제일 좋은데 이걸 상점까지 가서 욕심을 부려봐야 되나? 전문성 나오겠죠? 욕심 좀만 부립시다. 지금 하이랜더 아니에요. 예비 도장이에요. 예비 뿔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이 골칫거리 저거 되게 짜증나네. 진짜 골칫거리야. 다리 꺾기도 계속 놀고 아니 잘못 올
잘못 눌렀어. 이씨. 집중 하나 더 나와도 집을 거고, 다리 꺾기 한 장이면 될것 같고, 저거 많이 넣어도 되긴 하는데. 하하. 아씨,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숫돌로 무력화가고요. 확률이 높긴 하네. 하하. 단분사 지워버릴까? 다음 층 가면 깨시 나오는데. 또 넣을까? 아, 이거 언제 다 까지 인공물? 에, 뭐 어쩌겠어요. 열심히 깔지. 깔아면 깔지. 아, 잠깐만, 저거 훔쳐가잖아, 잠깐만. 도둑놈 시키네. 그래도 교살은 안 뺏겼으니까 하이랜더를 보자고요. 예비를 지우자고요. 3층 가서 생각해보죠. 아, 무력화 저기 때려야지, 멍청아. 하이랜더는 동일한 카드가 한 장씩 있어야 돼요. 아, 내 무력화. 아, 됐어. 코스트 많어. 넌 뒤졌다. 압도적인 힘으로. 이거 프리탐도 집어야겠네. 동일한 카드가 한 장씩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카드는 괜찮아요. 이거 꼬챙이가 은근히 트롤할 각이 나오는데, 이거 꼬챙이 나와서 갑분싸 100%다.
너네 고챙이. 길길 빠빠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찬성이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하렌? 하렌트나? 네, 굳이 안 집어도 방어도 되긴 되죠, 근데. 어차피 벽대기니까 룸방구 가고. 아이씨. 엿먹어. 달팽이 엿먹어. 상점 가서 흐리탐 찾아보자. 이걸 과하기. 아이 어디 차만 흐릿함 없나? 아이씨. 흐릿함 언제 오냐? 무거운 칼질 망단. 핑핑이. 핑핑이. 핑핑아. 저 망할 월요일 조안의 생물. 압도는 써야 되고. 수비랑 튕겨내기 필요 없지. 뭐야, 킬각이잖아. 제비가 드디어 나왔네요. 응, 알았어. 아, 이거 어떡해. 아씨. 핑핑이 뭘로 잡어? 팽이라서 반사 신경 딱히 필요 없죠. 수비도 사실 필요 없어. 붕대가 더 튼튼해. 예. 상점 더 가려면은 엘리트를 잡아볼까?
부적은 원래 그냥 부적이에요. 부적은 원래 저래. 아! 천원. 벤입니다. 나가세요. 인정. 어, 인정. 반박시 게말 못. 아이고, 원동사라니, 고맙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벤 아닙니다. 아, 잠깐만,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요. 안 돼, 뚫린다. 아이씨. 아이, 골칫거리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특히 저거 사일런트한테 더 거지 같아. 옆 동네 애들은 저만큼 안 힘들단 말이야. 저거 저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막. 저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는 얘밖에 없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캐릭터가 약해? 사일런트 약해요. 예민한 캐릭터야. 나 예비 필요 없지. 그냥 반사신경 넣을 걸 그랬나? 사실 있으면 편하긴 해. 프리파 얻을 방법이 없나? 갑분반 그죠? 확실히 그렇네요. 고생해 버렸다. 됐다. 잡았다. 망고. 왜 이런 걸? 마무리? 아니야. 보스가 저거야. 아이 참.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마무리 넣어야 되나 그냥? 소스. 오챙이 저거 지우든가 해야지. 네, 보스 담당 일진입니다. 안 돼! 아이, 꼬챙이 저거 지불난다. 야, 꼬챙이.
아니. 야, 꼬챙이, 뒤질래? 야. 왜 이렇게 끼끼끼끼 빠빠를 못해? 조선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지. 아니 얘들 나온 거다 좋은데 보스가 저거야. 아니 솔직히 탈출구 좋지. 탈출구 많은 게 어딨어. 근데 왜 갑분팅이냐고. 아씨, 조졌다. 조졌다. 아, 일반 몹 잡고, 상점 가고, 엘리트 잡고, 최대한 파밍 많이 합시다. 흐리탄. 흐리탄 찾자. 의도된 것입니다. 아. 아, 일단 요거 먼저 사고. 꼴 보기 싫으니까. 저수! 이런. 아이 하나 먹을까? 아니야. 얘 10댐. 얘는 안 때릴 수도 있어. 아, 안 돼. 망할 거야. 세연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망할 골칫거리 저거. 어떡하지? 에,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아니었네. 야구공을 안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아 이거 고민된다. 아 이렇게 하자. 아니 설치도 당연히 좋지. 아니 나도 설치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 뭐야 진짜. 아니 니들 강화돼봤자. 아뭐 강화되면 좋지. 근데 흐릿함 있으면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12턴씩 빵빵하게 쓸 텐데. 아, 물론 쓰는 게더 센가? 쓰는 게더 세겠네요. 근데, 아잉. 이렇게 막막할 수가. 아, 이런. 실수했다. 버비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허허.
불쾌. 흐리삼. 지금 대단원을 살 수가 없는 게 팽이 돌다가 갑자기 짠 나와가지고 초친단 말이야. 저건 안 돼. 저거 팽이 막혀. 아이 뭐야 이게. 개똥게임. 지금은 하이랜더 걱정할 때가 아니라 클리어를 걱정해야 돼요. 저 죽어요. 못깨 이거. 핑핑이 뭘로 잡어. 꾸묵님 관로 감사합니다. 핑핑이만 아니면은 충분히 잡는 건데. 아 이러니까 사일런트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오. 아니 뭐 나머지 두 덱은 이렇게 하드 카운터 아니잖아요. 쉬익 쉬익. 아, 이래도 잡을 수 있을까? 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헛된 꿈인가? 어차피 저거 사이클 돌리려면은 바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압도 집중 볼게요. 너무 난이도 높은 건 너무 난이도 높은 것 같은데요. 예비야 저주 좀 커트해봐라. 예비야. 아이 앞도 한 바퀴 더는 못 돌리겠죠. 에이, 사이클도 시원찮은데 이거 사이클 돌리다가 이제 보스전에서 일어날 시나리오가 이렇게 돌리다가 11스택인데 갑자기 끊기는 거지. 충분히 있을 법한 시나리오입니다. 뭐야, 교살 어디 갔어?
왔네, 왔어. 결국 이 골로 왔네. 유현이, 뭐 어서세요. 어쨌든 난 사이트 돌릴 거야. 이번 턴에 할수 있겠는데. 아이, 실수했다. 아이고, 맞아도 돼. 아, 지금 안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꼬챙이만 돌릴까? 근데 저거 풀잖아요. 어차피 쟤는 저거 풀어. 아, 제발. 됐다. 아, 무서웠어요. 아, 12번씩 돌려, 그냥. 꼬챙이만 나대지 않으면 돼요. 다음 턴에는 적어줘. 뭐. 못 잡아, 어쨌든. 하하, 마스터 포션. 아, 내 포션. 아, 너무 아깝고. 졸라 아깝다. 아, 내 포션 너무 아까워. 아, 그냥 때립시다. 와, 이걸 안 치네. 왜 너무 아프고. 실수했나? 마무리가 그래도 이랬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잡았네. 이거보다 뭐라? 톡, 토도도도도도. 예. 아무튼 똥 게임. 아무튼 사일런트 똥 게임. 쉐익, 쉐익. 이것도 간유물 붕대가 나와줘서. 하긴 붕대랑 팽이가 다 했어. 이 덱이 저유물 없이 돌아가려면은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략가도 없어.